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어디에 이르되? 성경에 이르되. 이 성경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약에서 성경에 이르되 하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다 이렇게 편집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경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뭘 하면 됩니까? 네, 여기서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도 굉장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남 앞에 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히 이렇게 내가 쓸 자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사실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끄러움을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저희 딸이 그 우리 앤드루스에 있는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독일어 클래스를 들었는데 독일어를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원하면 1,500불인가 2,500불인가를 내면 그 독일에 가서 독일까지 가는 비행기 표에다가 거기서 세 달 동안 그 학교에서 클래스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불만 주면은 걔는 제가 볼 때 독일어를 거의 마스터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돈을 좀 대줄 수 없느냐. 근데 아시는 대로 그때 제가 학생이지 않습니까? 2,500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미안한데 제가 제 딸한테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성숙한 애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상황이 이렇다 설명했더니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인 저로서는 굉장히 사실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여기 사실 네 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누구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네 번이나 반복됐어요. 누구든지.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적게 믿은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한 번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을 70만 불 가져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자기한테 이제 한국에 있는 딸들한테 한 뭐 만 불, 2만 불 붙이면은 정말 수수료 조금만 받고 아주 정확하게 붙여주는 그 브로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뉴욕에 사는데 그래서 미국에 번 돈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70만 불을 만들어가지고 올랜도 공항에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올랜도 공항에서 그 돈을 딱 전달해 줬어요. 돈을 딱 받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에 갔더니 집도 벌써 딴 데로 이사가고 하루아침에 70만 불 사기를 당했어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창피하니까 올랜도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 한국인이 거의 없는 저 알라스카로 갔어요. 숨어서 살았습니다. 숨어 사는데 어느 날 눈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비 같은 게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서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망막분리증이 막 시작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망막분리증은 이제 눈에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멀쩡한데 갑자기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큰일이구나 해서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망막분리증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시력이 100%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지나면은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알라스카 아무도 없는 데서 갑자기 나비가 날아다니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데 5일이 지났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또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벌써 망막이 둘 다 분리돼가지고 한쪽은 벌써 5일, 한쪽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망막 분리증 그 다시 합치는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35일을 이렇게 엎드려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호자가 있는 올랜도로 이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늦은 다음에 수술을 했더니 기적적으로 한쪽은 시력이 돌아왔는데 먼저 이 망막이 분리된 곳은 시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시력이 사람의 그 이렇게 눈높이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만 조금 보이는데 그것도 물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돈도 다 날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눈까지 그런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이제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몇 번 가르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그분한테 설교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인생에 절망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봐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날 나중에 제가 들은 일이지만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내가 네 눈을 고쳐주면 어떻게 할라 이거더래요. 그런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밤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게 눈꺼풀 같은 거 다 띄고 나서 딱 봤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시간도 10시간 정도밖에 안 된 그 사이에 눈이 갑자기 확 밝아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운전도 못하고 남이 다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자기가 차 몰고 제 집 앞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올랜도 떠날 때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다 털어주더구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약속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역사가 있기에 그런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읽어도 이해를 하지만 자세히 이것을 분석을 하면 그 속에 한없는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시죠. 첫째,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어디에서 온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있는 명언입니다. 제가 왜 명언이라고 하느냐? 이게 마치 이 명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그 왜 속담, 혹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경구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진리예요. 그죠? 그게 바로 명언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명언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이르.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인용해 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은 다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느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맨 끝에 보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급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급하다, 당황스럽게 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인용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믿음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기별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분석해보면 로마서 1장과 4장, 그 다음에 5장하고 8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믿음 혹은 믿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25번. 반대로 살다, 삶, 살아있는, 생명 이런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는 믿음 혹은 믿다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게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살다, 삶, 생명, 살아있는 이런 단어가 31번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그 한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에는 믿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이고 로마서 5장부터 8장에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요약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창세기 몇 장? 10? 예, 다른 건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구절은 꼭 아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 그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보고서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연결되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된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무슨 선한 행실을 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영이심을 받은 첫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5,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의로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것이 칭의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쓰려고 했던 구절을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나성중앙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요리 강습을 했어요. 요리 강습을 할 때 이제 한 강사가 오셔서 이제 요리 강습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건강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길 원하는 사람 한번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제가 이 말씀을 쭉 설명하는데 그날 그분이 이 말씀이 처음으로 믿어지더래요. 근데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분은 눈 주변이 이렇게 잘 눈을 잘 못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달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아야만 눈을 이렇게 제대로 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날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은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눈을 뜰 수 있을 만큼 한순간에 확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데 대부분은 한 번밖에 인용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두 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로마서 9장 33절에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거기부터 불과 11절 뒤에 다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항상 그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그냥 입버릇처럼 자주 좋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 기도의 위인들은 다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시편 80장 10절. 거기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빌러는 그 말씀을 딱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말씀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아원에서 2,000명의 보아를 위해서 아침에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지 밀러가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에게, 그 보아들에게 빈 트레이를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딱 끝냈는데 갑자기 그 아침, 이른 아침에 보아원 정문이 쫙 열리더니 빵을 실은 차들이 쫙 밀려들어오더래요. 그런 걸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붙들고 해야 될 기도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누가 기도할 때 붙든 말씀이냐면은 바로 드와이트 무디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무엇하고 부끄러워 아니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알아. 이 드와이트 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래서 뉴욕에서 구두 수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사업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지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저희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분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 딸이 오늘까지 이제 과학 경시대에 나가는 프로젝트를 마쳐야 되는데 12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딸이 12시까지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 경시대에 꼭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그분의 말을 듣고 다 기도했습니다. 큰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날 12시에 그 과학 경시대에 모든 이제 그 출품작을 차에다 싣고 옆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가기로 한 그 과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수리하느라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이가 과학 경시대에 나간 그 이제 출품 그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혹시 모르니까는 그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이라도 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내가 그렇지 않고 차가 망가져서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놀랍게도 그 차 때문에 차가 망가져서 하루가 딱 연계돼가지고 그거를 딱 출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조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 아리조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힘없는 교회가 되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이 아리조나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무엇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만 사실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지신이라. 저희가 보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느냐면은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고 그 교회가 150명에서 500명으로 세 달 만에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전병욱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신반포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학생 그룹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1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생을 180, 대학생을 180명으로 늘려놨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는 그제까지 열심히 훈련시켜놨던 그 지도자분들이 다 졸업을 해가지고 작년부로 넘어가 버리고 교회는 힘이 없는 어린애들만 한 150명이 남았어요. 김이 쫙 빠져가지고 이분이 더 이상 목회할 만한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너무 낙심이 되니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더래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하시는 것을 보내신 자를 무엇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제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호핑하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마태복음 1장의 기별을 믿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은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합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 같으면 그냥 읽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말을 그냥 믿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으면서 읽었더니 마지막 장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 불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올 1년 동안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표를 뭐라고 써보셨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들이 믿기 시작하기 뜨거워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 붙들어서 교회로 데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달 만에 150명의 아이들이 500명이 됐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 숙명여대 옆에 있는 그 3일교회로 이 사람을 이제 초빙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교인이 원래 200명이었는데 싸워가지고 세 조각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는 교회가 80명이 남았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대학생 중심으로 그 교회가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로마서의 주석을 이런 두꺼운 주석을 쓴 토마스 슈와이너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루터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아, 루터교가 아니네. 이 사람이 침례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서의 옹호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옹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다시 말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나중에 무엇을 받아요?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어디서 인용됐을까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맨 밑에 그 빨간 줄, 좀 빨간 줄이 시원찮네. 여기 보면 그 빨간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어떤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언제? 암흑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서 주어진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때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그래요. 이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나요? 다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심판의 날은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한 군데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거기에 센츄럴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입구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위험.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지하 광산에서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가스가 나오고 생명에 위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뭐라고요? 예, 지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666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 도시가 원래는 1890년에 세워진 한 1000명이 모이는 탄광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 기초가 다 뭐냐면 무연탄으로 된 거대한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한 번은 1962년에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어떤 사람이 불을 붙였는데 그 쓰레기가 타다가 바로 그 무연탄에 붙어가지고 이 땅 전체가 다 불에 붙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면은 그 도시에서는 이런 가스가 없어요. 이 가스가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여러분 저 일산화탄소 가스가 얼마나 무섭죠? 한국에서 연탄가스 맡아보셨나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그 도시를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땅이 푹 꺼졌는데 보니까 땅속에서 이런 불덩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금 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수성보다 뜨겁고 그곳의 공기는 화성보다도 유독하다. 불꽃의 온도는 무려 화씨 1000도를 넘는다. 치명적인 일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바위 틈에서 소용돌이치며 넘실넘실 피어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우리를 가린다.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운데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능히 누가 능히 서리라.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이 두려운 날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만 진짜 믿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두려운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콜로라도에 가면은 마운트 에반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마운트 에반스에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는 올라가면 이런 간판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미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길이에요. 14,000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에 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건 천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6월달인데도 눈이 오고 이 물속에 얼음이 들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런 길이 나와요. 딱 두 차선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옆에는 완전히 천길 나무 떨어져요.
아무것도 옆에 이렇게 막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경사가 얼마가 되었냐면 약 15도 정도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무서워. 저는 솔직히 담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길을 여행하다가 제가 정말 이렇게 그 뭐랄까 오금이 젖었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왜 우주물 싼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길이 이렇게 두 차선인데 어느 쪽이 바깥쪽에 있을까요? 네,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 바깥선이 바로 낭떠러지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상해. 저도 모르게 자꾸 안으로 쏠려 들어가요. 이렇게 30분을 운전하고 내려가서 딱 보니까는 진짜 팬티가 젖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심판론은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심판 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건 드와이트 무디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처음에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가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부흥회가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식어지더래. 금식기도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갈 때는 열심히 뜨거운데 또 식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항상 뜨거운 믿음을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뇌리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요, 네 명의 남자가 한국의 산부인과 분만실에 다 초조하게 서 있어요. 사모님이 이제 다 사모님들이 애를 낳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더니 첫 번째 남자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참 놀라운 방법으로 주시네요. 저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에이지 트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혔어요. 다시 한 30분 지났다가 다시 그 간호사가 나왔어요. 두 번째 남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은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이 새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참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이 닫혔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칠성사이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절을 했어요. 왜 기절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기절했다가 한참 있다가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아니 나 지금 빨리 들어가서 애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기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간호사 선생님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아니 왜 망했어요? 지금 사모님이 애 낳기 직전인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119 구급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적과 우연이라는 게 나중에 자기도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구하시고 믿음대로 사시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리조나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면은,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시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셔야 돼요. 한 번은요, 미국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을 지나가서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옛날에 철로로 썼던 이런 높은 다리 하나였대요. 근데 학교가 항상 동쪽에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하루에 두 번씩은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는데 이 다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 다리를 건너다가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다 한 번씩은 다 떨어진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대요. 신기해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안 떨어졌느냐고 물었어요. 다 떨어졌는데 왜 너는 안 떨어졌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애들은 걸어가다가 밑이 보여가지고 보이는 순간 어지러워가지고 떨어졌는데 자기는 이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래. 맨날 앞만 보고 가니까 안 떨어지더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면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삶을 모범하셔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전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 제가 노래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반주하시는 분이 가셨나요? 예. 반주하는 분이 없으신가요? 160장 제가 찬미를 하나 좀 부르고 싶은데요. 누구 반주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인데요. 3절은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제가 부르고요. 3절은 여러분 같이 간주하시고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간주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준비된 다음에. 내 눈 내 눈 부실게요.
혼자 계신 분은 좀 이동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셔서 우리 같이 좀 손을 좀 잡아보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네, 우리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저 손석호 목사님이 먼저 우리 오늘 이곳에 남으신 이 남은 무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